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는 분들은 속히 탑승하시어 에너지 넘치는 두 사람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윤차작 뺨 후려치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모두 탑승하시고 착석하셨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트롯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 빠른 동작으로 탑승해주신 아주 귀한 손님 두 분 소개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냥 쥐락펴락하고 다양한 장르를 쥐락펴락하는 능력자 트롯 오뚜기 허찬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음악 장르를 넘나들고 트로트 무대와 뮤지컬 무대를 넘나드는 능력자 트롯계 포카 혼타스 황우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계 포카 혼타스 황우림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이세요. 네,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완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정면에 카메라 네. 보시면서 자, 이 첫 출연이니만큼 천태만상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허찬미님, 저 카메라예요. 네, 천태만상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트롯 우뚜기 허찬미입니다. 황우림님 여기 네. 있지요. 굉장히 예쁘게 뽀얗게 나왔네요. 오, 감사합니다. 역시 윤수연의 천태만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조명이 아주 세지요. 혹시 네. 눈이 부시거나 약간 아니에요, 너무 렌즈가 좋아요.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선배님의 미모가 눈이 부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이고 이렇게 났대요. 깊은 네. 말씀 해주시고. 아 근데 여기 공윤성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대요. 미녀 삼총사네요. 인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김현숙님께서 잔치네요. 예쁜 트롯 여신들이 오시다니요. 뜨끈한 차 한잔 끓여서 먹어야겠어요. 와우. 보라로 보는데 반갑습니다. 우림 찬미님 예쁘당. 이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차 한잔.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차 좋죠. 김미희님 소개해주세요. 김미희님, 이쁜 사람들만 화면 나오는 건가요? 세 분 다 너무 이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 윤장호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윤장호님이 헉 예쁜 분 옆에 예쁜 분이 그 옆에 또 다시 예쁜 분이 두둥이라고. 아유, 칭찬을 와. 또 가득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또 뭐 프로그램에서 두 분 다 또 같이 만나뵌 네, 기억이 맞아요. 있네요. 더 반갑고 좋고 그렇습니다. 서민주님은 꽉 기대된다. 오늘 우리 언니 메론 맛 아이스크림 코디네요. 진짜. 그러네요. 오늘 메론 날씨는 좀 춥지만 네 메론 맛으로 이렇게 했네요. 어머나 아주 그냥 먹고 싶어. 먹고 싶다. 하고 안 돼요. 깨물을 뻔. 근데 저희가 먼저 네. 데뷔년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아이고. 제가 또 데뷔 먼저 하신 분들께는 또 깍듯이 매시거든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찬민 씨는 연습생 기간도 아주 길었고요. 또 활동도 오래 하신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식어도 트롯 오뚜기다라고 이렇게 갖게 되셨는데 네. 그룹 활동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주 이 데뷔 연도가 쉽게 물을 수가 없군요. 갑자기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2010년에 남녀공학이라는 그룹으로 처음 데뷔를 했고요. 남녀공학. 네. 남녀공학. 이러시나. 진짜 대혼란이었죠. 남녀가 네. 같이 그룹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첫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네, 정말 놀랐죠. 국내 첫 혼성 그룹이었다고요? 네. 아이돌로서는 맞아요, 아이돌 맞아요. 그룹으로서는 우와. 네. 그럼 남녀공학 나오셨어요? 네. 고등학교도? 실제로? 네. 우와. 인형이네요. 저도 어떡해요. 남녀공학. 네. 여중여고라서 저는. 그렇군요. 남녀공학으로 그럼 몇 인조였어요? 10인조였습니다. 여자가 4명, 남자 멤버가 6명. 아, 그랬어요? 5대5가 아니었군요. 아니, 저 난 2명이나 3명이 생각했는데
4명, 6명이었다고요? 네. 진짜 학교네, 남녀공학. 요즘 맞아요, 또 맞아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 한 반에 한 13명, 10명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이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 남녀공학. 와, 가슴에 팍 맺힙니다. 남녀공학 너무 다니고 싶었어. 한 번씩 생각나면 들어주세요. 노래 한번 들어보셔요. 아, 그 좋습니다. 남녀공학에서 이제 또 이 황우림 씨도 그룹 활동하셨다고요? 네. 저는 걸그룹으로 먼저 데뷔를 했는데 언니보다 이제 5년 뒤인 15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플레이백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 플레이백? 네. 아, 백이 안 좋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이름 따라간다고? 이름 따라 왜 이렇게 뒤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데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백 하냐고. 근데 저희의 뜻은 네. 플레이를 다시 해달라. 우리의 노래를 다시 들어달라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플레이백. 네. 이제 광고 찍고 나면 플레이백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플레이백. 진짜. 그래서 고로 했어야지. 플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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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근데 또 이 황우림 씨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플레이백부터 시작해서 네. 이리저리 이렇게 또 파이팅 하시다가 네. 두 번 모두 미스트롯2에서 만나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전에 네. 또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믹스 만났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처음 언니를 봤을 때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연예인이고 맞아. 그리고 연습생 이제 연예인을 했다가 푸듀 나와서 이제 연습생의 신분으로 막 나왔던 분이니까 네. 당연히 알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언니인데도 허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연예인 만나면은 윤수연 누구다, 누구다 언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저 장난 아니야. 윤수연 아니야 이렇게. 허참이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그때는 사실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미스트로 타면서 언니랑 이제 아이돌부. 여서 이제 만나서 언니도 아이돌부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 친해졌죠. 아 믹스나인. 이제 이름이 참 믹스나인. 아홉 개를 섞는 겁니까? 뭔가 그런 어떤 내용인가요? 데뷔조가 이제 아홉 명이 데뷔를 할 수 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예. 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지금 보통 여자. 맞아. 프로듀스 101 여자 아니면 프로듀스 101 남자 뭐 미스트롯 또 여자 미스터 트롯은 남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은 믹스구나. 남녀가 다 출연을 나왔어요. 했어요. 야 남녀공학 이런 쪽에 인연이 많은 믹스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정민님께서 알아요 남녀공학. 유명해요. 기억해주고 네. 계십니다. 서민진님도 남녀공학 삐리뽐 때 선배님 선생님 몰래 TV 틀어봤습니다. 지금 삐리뽐 이게 노래 제목인가요? 네. 삐리뽐 뭔가 이 희한 찬란한 주문 같은 게 노래 네. 제목이었어요. 우주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삐리뽐 맞아요. 6205님은 황우림 씨의 왕팬 광팬 열성 팬입니다. 윤 차장님 이하 동문요. 야 근데 삐리뽐 오빠 온다 남녀공학 삐리뽐 그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안에 멤버 구성원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노래를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최고죠. 그리고 또 남녀공학의 지금 공항이란다 공학의 허찬미씨.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계속 서로 이렇게 좀 알고 오고 다양한 분야도 접해보고 지금은 네. 나우 트로트에 정착하셨는데 이제 좀 이 살다 보이 이 트로트에 대한 매력도 알 것 같아요. 그럼요. 한 해 가면서. 그럼요. 사실 선배님이십니다. 전 2014년도 데뷔거든요. 정말요? 와 여기서 내가 제일 네네. 선배일 줄이야. 대박. 선배. 선배님. 어떠셨어요? 트로트에 대한 매력. 저는 처음 그 미스트로 출연하면서도 계속 느꼈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트로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가 좀 아이돌로 활동할 때는 맞아요. 좀 다 해보셨으니까. 은근하게 얘기하거나 이제 베베 꼬았다면 트로트는 좀 직설적이다. 그래서 쉽게 뭔가 다가오고 그 직설적인 가사말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지 않나. 마음을 울리고. 네. 그렇군요. 저희 또 황우림 씨가 생각하는 트로트의 네. 매력.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던 게 예. 이제 한이라는 거는 이제 트로트나 에서 표현할 수 있는 팬소리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요나 대중가요들은 이제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만 가능한데 정말 다 쏟잖아요. 트로트의 그치. 그
정통적인 그런 거는 한을 다 쏟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맛.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 맛. 새 맛. 네, 노래를 맛으로 표현하는 건 또 트롯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네. 지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 맛 한번. 어, 황우림 씨의 그 맛 라이브. 예. 청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일지요? 작년에 낸 저의 트롯 싱글, 첫 싱글 내 사랑 바보라는 곡인데요. 네, 네 바보들, 제 온 세상의 바보들, 저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한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 노래가 또 2AM의 이창민 씨와 작업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 이제 창민 오빠가 작사 작곡을 다 하셨고 디렉도 이제 녹음할 때 다 봐주시고 직접 가이드도 하셔서 이제 저는 창민 오빠의 가이드를 듣고 연습하고 녹음했죠. 그렇군요. 아, 네. 여러모로 또 기대가 됩니다. 내 사랑 바보. 바보. 이 만 여러분 바보. 느껴주세요. 라이브 마이크 황우림 씨 잡아주시고요. 네. 또 천상의 여러분들은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황우림 씨 준비되셨지요? 네. 내 사랑 바보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당신은 바보 내 사랑 바보 눈치코치 하나 없는 바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두 나 없으면 안 되는 바보 바보 내 사랑 바보 잘생긴 것밖에 없는 바보 험한 세상 착해 빠진 사람 내가 당신 지켜줄게 나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 미련하게 아픈 날도 손잡아주면 웃는 그 사람 사랑의 홀씨 바람에 날려 사뿐사뿐 당신의 품에 앉아 사랑의 꽃망울 싹 틔워냈으니까 당신은 바보 내 사랑 눈치코치 하나 없는 바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두 나 없으면 안 되는 바보 바보 내 사랑 바보 잘생긴 것밖에 없는 바보 험한 세상 착해 빠진 사람 내가 당신 지켜줄게 어색해하며 웃는 그 사람 사랑의 홀씨 바람에 날려 사뿐사뿐 당신의 품에 앉아 사랑의 꽃망울 싹 틔워냈으니까 다같이 당신은 바보 내 사랑 바보 눈치코치 하나 없는 바보 바보 내 마음을 다 가져간 사람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바보
우림 씨의 라이브 내 사랑 바보. 바보. 아, 이 노래 알고 말고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허천미 씨께서는 안무를 다 아시나 봐요. 아, 네.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자주 챙겨봤죠. 야, 활동할 때. 그렇구나. 다 외우시고. 다르시다 다르시오. 아니 최정민님께서도 역시 아이돌 출신이라 안무부터 다르네요 라고 보는 라디오로 또 맞아요.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 감사합니다. 야, 그 한유주님께서는 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바닥을 달리고 있었는데 유리구슬이 굴러가는 황우림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어우 기분 업 됩니다. 아, 기분도 업 드릴 수 있게. 네. 저희요. 한유주님께 뭐 선물 드릴까요? 우와, 보석 십자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보석 십자수 하, 네. 하셔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석 십자수인데 네. 보석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숫자대로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숫자대로. 정말 쉽고 머리를 비우기에 우리 한유주님한테 너무 좋은 지금 컨디션을 바닥을 달리고 있다는 분한테 너무 좋은 그 선물인데요. 아, 네, 선물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젊은이라서 또 이렇게 잘 아셔요. 저희 황우림 씨가 보석 십자수 한유주님께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지혜님 소개해주세요. 서지혜님이 70세 친정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우림님 세련되고 깔끔하게 생겨서 좋다는 우럼니 노래도 짱짱 짱짱 와, 감사합니다. 저희요. 아니 그때 또 화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은 네. 팀으로 이제 했었을 때 이제 너무 저는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너무 예쁘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고. 아니 서지혜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얄루 얄루. 또 4907님 소개해 주세요. 우림 씨 예전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키도 크고 늘씬하신 분이 노래도 잘하시는 거 보고 참 신은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다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너목 야, 프로그램이 정말 믹스 나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아리아나 그란데 씨의 노래를 또 부르셨군요. 네, 그때 또 아리아나 랑게로 제가 나왔었는데. 랑게. 네. Hey baby, even though I hate ya, I wanna love ya, but it's you. 이렇게 불렀던. 고가고와 이렇게 고운 목소리 물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고운 목소리를 또 들어볼 수 있게 소개해주신 4907님.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액션이 아주 좋네요. 여기 굉장히 빵빵 터지네요. 아, 그래요? 선물 많이 주신다. 저희 선물 좋습니다. 저희 황우림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찬미 씨의 라이브를 청해볼 시간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래요? 아시나요? 해운대 밤바다 띄워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언제 발표한 곡이죠? 이게 2021년 6월 이제 여름에 발표된 곡이에요. 경쟁을 뚫고. 아, 2021년 6월 딱 좋을 때 그 해운대에서. 네. 아, 어떤 또 작사 작곡가 분과 함께 하셨는지요? 아, 이게 좀 특별한 곡인데요. 저의 친언니가 작사 작곡을 해준 곡입니다. 시스터. 친언니가. My sister. 지금 와 계신 저기 바깥에. My sister. 저기 제가 이제 오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네. 진짜 자매신 줄 딱 알았어요. 맞아요. 친언니분께서 아니 네. 해운대 출신이세요? 그건 아닌데 해운대 쪽 사시나? 여수 밤바다를 한번 누리면서 우리는 여름에 이제 여수 밤바다는 약간 감성적인 이렇게 밤에 그런 느낌이라면 해운대 밤바다는 좀 여름에 시원하고 청량감 넘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유흥의 느낌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또 여수 밤바다를 노려서 여수 앞바다인가요? 앞바다를 노리고 여수 밤바다를 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듣기 좋게 그냥 음원으로 남아있지요. 아 좋습니다. 저희요 이 노래 해운대 밤바다 들어볼게요. 라이브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허찬미 씨의 라이브 해운대 밤바다 반주 주세요.
멋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웬만해 넘어가지 않는데 네가 처음인 거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당하면 난 몰라요 왜 자꾸만 날 보면서 해 웃기만 해 바람 살랑살랑 거리고 내 맘은 설레어 오네 사랑 향기 뿜뿜 나게 손이라도 잡아봐요 왜 자꾸만 날 보면서 해 웃기만 해 지금 거기로 갈래요 이 밤을 찢을래요 시원하다. 바다 소리가 막 들리네요. 이거 직접 해운대 가셔서 따신 건가요, 이 소리? 그것은 아니지만 짠내가 나는데요. 짠내 나죠. 짠내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또 워낙에 또 시원한 그 보이스가 이 해운대 원래 더 이렇게 확 터져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혀 몰랐으니까요. 확 더 터졌어요. 이거보다 더 터지면 큰일 났지. 진짜 마음 찢겠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마음을 찢어버린다는데. 김근님께서는 톡 쏘는 사이다 목소리 다 이렇게 또 시원하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뻥 뚫어졌어요. 해운대 밤바다 너무 좋은 곡인데 친언니가 곡을 만들어주셨다고요? 자매가 음악적으로 뛰어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어머 친언니께서 네. 뭐 이쪽에 종사를 하신 건가요?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 지금 보컬로서 원래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디션 아카데미 실용음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까지 모든 이 자매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가요계를 접수하고 있대요. 김근희님 토트 숄더백 보내드릴게요. 와우.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엠모 본부에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또 노래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너무 밝게 또 뭐 아름다우신 분이 막 밝게 또 막 얘기해 주시고 막 춤도 춰주시고 하셔가지고 전 덩달아 재밌었습니다. 그날 좋아요. 너무 신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허찬미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신 분 계시는데 어머. 이창영님께서 허 하면은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허! 허! 지금 해운대 카페에서 라디오 듣는데 리얼? 참! 찬미 씨가 해운대 밤바다 노래를 부르네요. 노래를 진짜 잘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요. 해운대에서 감사합니다. 해운대 카페에서 듣는 해운대 밤바다 정말요? 너무 짱이다. 찰떡이다 지금. 타이밍 대박이다. 찰떡이에요. 이창영님 오래오래 또 저희 허찬미님 또 사랑해주시고 저희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요 노래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내 사랑의 자판기라는 곡도 그 댄스 트롯인데요. 네.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아주 지금 마음속에 짝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뜨겁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께 아주 듣기 좋은 노래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랑의 자판기 이 노래 듣고요. 잠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래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노래 잘해, 춤도 잘 춰, 인물도 험해, 말도 잘해. 못하는 게 없는 두 사람 허찬미, 황우림 씨의 매력 속으로 좀 더 깊이 빠지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이분들요, 이분들 진짜 뭐 잘 못하는 게 있긴 할까요? 아니 모든 척척 잘해내시는 멋진 두 사람 허찬미 씨, 황우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황우림 씨는 네. 뮤지컬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작품들 많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네네. 이제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다가 이제 트롯을 또 도전했는데 뮤지컬 배우 때 이제 운이 좋게 그리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너무 좋은 네. 작품. Tell me more, tell me more 그 작품으로 데뷔를 하고 작년에는 이제 프리다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저 프리다 아직 애기입니다. 그 전시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어떤 배를 단장의 고통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그분 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야 프리다 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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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리다? 네, 프리다. 프리? 나 자유. 프리다. 죄송합니다. 프리다. 해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뮤지컬 배우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데, 네. 저도 항상 그, 공연을 하고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네. 끝나고 나서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정말 에너지를 정말 한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쏟아내는 그런 공연이니까 모든 걸 다 진짜 게스트분으로 이제 나오신 네. 저희 뭐 양지은 씨, 홍지윤 씨, 조정민 씨 다 이제 뮤지컬을 네. 하셨었다고 네네 네. 이 프롬프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요. 다 외워 가지고. 네. 아. 이미 일찍이 다 외웠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나서 이제 하게 되죠. 저는 직접 보러 갔었는데 맞아요. 어때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네, 펑펑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프롬프터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선을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시선 하나 이렇게 아직 안 넘어가서 뒷정으로 얘기를 새로운 시도네요. 프롬프터 있는 뮤지컬. 뮤지컬로도 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진짜 네, 적청 뭐든지 잘하시는 두 분. 이 허찬민 씨도 연기 경험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저 이거 알아요. 제가 네.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에 연영과를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정말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엠본부의 네. 최고의 사랑이라는 공효진 선배님이 주연으로 나왔던 차승원 선배님을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 아이돌 가수를 키우는 맞아. 거에서 그 아이돌 가수로 나왔어. 맞아. 머리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내 가슴 속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부르셨잖아요 이거. 거기 그 역할 거 네, 아이돌 맞아요, 곡에서 맞아요. 이 노래도 부르셨었던 거 기억나요. 연기라고 할 것 없습니다. 그 별로 잘 아니야 소름 끼쳤어요. 그 연기 전 정말 좋았는데 아이돌인데 아이돌 연기를 하는 거죠. 진짜 쉽지 않다. 메소드 장난 아닌데 그렇다면 뮤지컬 쪽에서 러브콜 온다면은 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해보고 싶어요. 좀 어떤 작품? 약간 그런 배역? 악역도 있고 약간 선한 역할도 있고. 저는 시큼만 주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전 시큼한 역할이라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시큼한 해서요. 시큼만 주시면, 그런 역할. 네,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작품이든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진짜로 곧 러브콜 올 것 같아요. 요즘 네. 또 많이 또 진출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뮤지컬 넘버. 이 트로트와 삼은 다른 창법인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전저 궁금해요. 이거는 깔끔하게 나오는 거 아니면 약간 트로트 스타일로 꺾어가나요? 제가 이제 그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를 한 다음에 프리다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했을 때는 되게 깔끔하게 내뱉는 그런 걸그룹 같은 맑은 창법이었는데 살짝 그 음악 감독님이 있다는 거예요. 트로트가 약간 있대요. 프리다 하는데. 내 몸이 내 몸에 흐르는 너의 피 이렇게 하는데 내 몸에 이렇게 제가 그루브를 탄 거예요. 그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거구나. 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화요일은 마음이 좋아서 갔다가 그쵸. 다시 돌아와서 프리다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그루브를 탄 거예요. 헷갈리겠다. 난 주가 더 후자가 더 좋다. 내 몸에 이렇게요? 내 몸에 내 몸에 꺾어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또 커버곡도 많이 부르시고 네. 또 반응이 좀 뜨거웠던 커버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주 뜨거웠던 게 지금 거의 250만인가요? 됐던 게 고맙소 와. 조항주 선배님의 고맙소라는 곡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 단지 유명하기 때문에 커버를 했는데 네. 조회수가 알고리즘을 타고 아주 폭발을 해가지고 정말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걸 영상을 또 찍고 네. 뭐 치고 조명하고 예쁘게 보여야 돼. 옷 갈아입고 그런 거 참 진짜 대단합니다. 커버곡도 부르시고 아유 슥 던져봅니다. 네. 얼마 전 방송에서 제 노래도 신곡 남자들은 날가만 안 놔둬 요걸 또 노래. 불러주셨다고. 아 정말 제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바로 나온다 이거 바로 이렇게 잔잔잔잔 둥둥둥둥둥 고맙습니다. 이게 또 뮤직비디오를 봐야 되거든요. 아 봐야지 봐야지. 연애 박사님 또 나오시고 정말 핫한 뮤비거든요. 난리나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핫하게 입고 또 이제 고맙습니다. 새로운 모습. 네. 수현 언니의 새로운 모습. 맞아요. 정말 너무... 꽃길을 부르실 때와 천태만상을 부르실 때와는 이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 천태만상. 너무 천태만상도 섹시. 너무 안타까운 뮤직비디오고요. 왜요? 아니, 너무. 그걸 이제 기획하셨던 저희 실장님의 취향이 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뭐 코스튬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실장님이. 언니는 원하지 않으셨는데. 난 코스튬을 몰라. 난 가사가, 전혀 몰랐어요. 가사가 그랬는데. 근데 너무나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근데 또 이게 불러줘. 신곡이었는데 불러줬어요. 어떻게? 저는 듣자마자 이거를 커버를 꼭 해야겠다. 왜냐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제 스타일이면서 되게 트로트스럽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또 언니와 찬미 언니랑 저같이 이제 세미트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곡은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고 또 진짜 다 있어요. 노래에 그 섹시한 그 긁는 목소리와 트로트 창법과 나중에 이렇게 쫙 지르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제 노래 이렇게 칭찬을 듣자니 참 민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저도 불렀으니까 제 것도 좀. 그러니까요. 저도 부를 테니까 그러면 제 것도 좀.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 한우 입시 영상. 네. 아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쓱 올리면서 한 소절 가능할까요?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짜가짜가짜 짜자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박수 감사합니다. 아유 또 허찬민 씨 커버 이렇게 영상도 가끔씩 가수분들이 이렇게 네. 정말 많이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좀 커버하신 곡이 있을까요? 저 선배님 노래요? 아니 제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조항조의 고아맙소 저도 처음에 나 이 너튜브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튜브를 하자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네.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도 꽤 그래가지고 조명이고 뭐고 했어요. 네. 녹음실도 만들었어요. 녹음도 하고 영상도 하는데 제 영상이 20개를 못 가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렵겠네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혹시 뭐 커버하고 싶은 노래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허참이 씨? 저는 이제 아이돌 그룹 활동할 때 좀 너튜브에서 네. 그 대중가요 노래를 좀 많이 했었다가 그 미스트롯을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네네.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잠정 중단 상태인데 잠정 중단 누가 시킨 거죠 지금?
잠정 중단된 지금 너튜브 채널은 그러면은 운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전 소속사에서 하나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됐다가 영원히 중단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새 채널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그 어떤 관계들이 얽혀 있군요. 네, 얽히고 네. 설키고 있는 네. 허찬미 씨의 그 채널은 이제 오픈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그 언니 스튜디오 좀 빌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팔라고 이거 지금 또 정리하고 내놨어요. 아, 팔라고. 네네 저희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팔기로 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다른 가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두 분이 근데요 오늘 이 천태만상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듀엣곡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저희가 미스 레인보우거든요. 안타깝게 네, 그 14명에서 탈락한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들이거든요. 네, 아름다운 분들이 부른 이제 멋진 인생을 불렀어요. 이제 탈락자가 되고 나서 예. 우리 멋지게 그래도 멋진 살아보자. 인생을 살 거다. 그럼! 라고 하면서 불렀던 곡이에요. 네. 축하 무대로 불렀던 곡인데 이제 언니랑 다시 듀엣을 하면서 어떤 곡을 할까? 와우! 네, 근데 또 2023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멋진 인생을 한번 쌓아가보자 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정식 선생님의 멋진 인생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뭔가 의지를 담긴 미스 레인보우 때 그리고 또 여찬미 씨, 황우림 씨 두 분이 이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멋진 네. 인생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 또 혹은 황우림, 허찬미 두 분의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실 분들은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허찬미 황우림 씨의 멋진 인생 지금 시작할게요. 만져주세요. 후! 못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지장도 맞들면은 바로 따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멋진 인생
해부림 허찬민 씨가 함께 라이브로 들려주신 멋진 인사. 멋집니다. 아우, 아우. 어, 지금 험한생님도 와 허참이 매력이 있어. 어, 그냥 저희 아빠인데요. 안녕하세요. 밝혀주셨어요. 그 핏줄인데 매력 있겠죠. 험한생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윤수연입니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또 김성영님께서 흥이 난다 흥이 나. 얼쑤. 김금희님은 팔색조들 귀엽고 이쁘다. 박정옥님 소개해주세요. 일주일 중 가장 힘든 날이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인데 두 분의 흥이 보약인지 피로가 싹 풀려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싹, 지금 피로가 싹 풀려버리셨대요. 감사해요. 어? 다행이에요. 저희 싹 피로 싹 풀린 김에 이 네. 박정우님께 선물 드리자고요. 어우, 뷰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기가 막히죠. 소정삼님께서 또 소개해주세요. 황우림, 허찬미 두 분 노래 들을 수 있다니 이것이 멋진 인생. 인생 뭐 있나요? 트롯가락에 신명나게 걱정 잊어봅니다. 아~ 라고 해주셨어요. 치약 걱정도 잊어드리게 해드릴게요. 선물 뭐 드릴까요? 올케어 치약 드리겠습니다. 그냥 케어. 올케어 치약으로다가 다 케어해드립니다. 소정사님 보내드릴게요. 또 삼행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김현숙님께서 황우림 이 네. 이름으로 이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성을 좀 띄우겠어요. 네. 운을 띄울게요. 황 황송하옵니다. 우 우리 이제 더더 친해져요. 아, 저도 우 제가 깜짝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쵸? 우리 네. 이제 더더 친해져요. 림 림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요. 아, 님이라면 좋은 법칙을 쓰셔가지고 또 쌤 아. 김현숙님께서 어디든지 따라오신다고 네. 허기 지실 수 있거든요. 선물 뭐 드릴까요? 카스테라와 쿠키 세트 드리겠습니다. 얄로 얄로. 예스. 허찬미님 이 삼행시 지어주셨어요. 장세정님께서 허 허찬미님 찬 찬미님이 미 미치게 예쁘고 끼가 넘치네요. 2023년은 허찬미의 해가 되어보자고요. 파이팅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이분께 뭐 드릴까요 선물? 어,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 애교가 넘치 양쪽에서 애교가 막 흘러 넘쳐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이렇게 황우림 허찬민 씨가 함께 라이브로 들려주신 멋진 인생 들으시고 오늘 하루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 아니, 허찬민 님은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는 더 많습니다. 네네. 예,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나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웃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셨다고. 네. 어릴 때 롤 모델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 데뷔가 네, 좀 늦게 한 네, 까닭도 네. 있고. 사실 저 원래 첫 제 롤모델은 네. 이효리 선배님이었어요. 아, 저선 태민이. 어, 만능이시잖아요. 그냥 예. 뭔가 예능, 음악이면 음악, 뭐 섹시, 춤, 뭐 다 지금 또 결혼생활도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네. 롤모델이었는데 이제 트로트를 하면서는 제 롤모델은 이제 장윤정 선배님이 아, 저도 그렇고 영원한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그 장윤정 선배님의 어떤 노래 가장 또 좋아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저는 좀 어머나나 짠짜라. 아. 네, 지금 짠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제가 하는 장르가 어쨌든 트로트에서도 네. 세미 댄스 트로트 장르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짠짜라가 참 이게 노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장윤정 선배님의 그 공고하게 만들어준 그 히트곡이죠. 저랑 같이 출연하실 때 네.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짠짜라를 불렀군요. 어, 맞아요. 나 기억에서 잊고 있었네. 얼마나 뒤에서 제가 얼마나 신나던지. 맞네. 어, 저 기억에서 네, 이렇게 많이 네. 지워집니다. 과거에 했던 그 무대가. 아, 네, 얼마 그렇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좋습니다. 네. 황우림 씨는 이런 걸 봤어요. 김호중 씨 덕분에 트로트 가수가 됐다라고 맞습니까? 어, 맞죠. 오. 정답은 어, 결과적으로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 트로트 프로그램을 도전하게 된 게 네. 엄마가 김호중님의 너무 팬이셔가지고 아~ 이거를 아~ 정말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 아~ 그 너무 팬이라서 한번 나가봐라 미스터로 투어를 한다더라. 아 진짜 한번 도전해봐라. 또 이런 저희는 도전을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는. 네 어.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래서 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트로트는 장윤정 선배님 덕분에 많이 알고 있지만 그쵸. 아 이게 내가 도전해도 되는 장르인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왔고 또 얼마 전에 또 김호중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해하니까 이제 김호중님께서 네. 아 그러면
본인 덕분에 나 덕분에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나 덕분에 된 게 아니냐. 네. 또 생색재물. 어머니 사인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또 집에.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도 너무 뿌듯하고 또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머님도 맞아요. 정말 좋아하시고 그래서 노래 그 고맙소를 직접 불러서 발표까지 한 건가요? 커버도 하고. 네, 사실 엄마가 좋아하는 곡들을 제가 많이 커버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김호중님이 불렀던 이제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천상제외도 네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천상예 원래 최진희 선배님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커버를 네. 하면 그것도 커버하고 고맙소도 커버했는데 네. 고맙소가 이제 빵 터져서 이 곡으로 뭔가 리메이크를 해서 내드리면 더 좋아하시겠다 이래서 내게 됐죠. 그렇군요. 아, 요 황우림 씨가 부른 고맙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당연하죠. 자, 부탁을 드려봐요. 고맙소. 자. 반주 주세요. 음원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은요 귀한 손님 두 분 트로트 오뚜기 허찬미 씨 트롯 포카온 혼타스 황우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코가 맺히네요. 제가 네. 콧물이 좀 나와서 혼타스 이렇게 됐어요. 혼타스. 좋습니다. 0948님이 아 저도 딸이 있는 엄마라 그런지 엄마 위에서 부른 고맙소가 너무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황우림 가수님 오늘부터 우리 1일 찐팬 될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선물 드릴까요? 네. 아이스크림 보습크림 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허찬미님 이 삼행시 지어주셨어요. 최영우님께서 허! 허브처럼 향기로운 날들 와. 찬! 찬란하게 빛날 찬미님 미! 미소가 끊이지 않을 앞날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아름답게 또 보내주신 최영은님께 선물 뭐 드릴까요? 네, 뷰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천태만상 첫 출연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찬미님?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지금 살짝 이제 목이 안 좋은 상태로 나와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아니에요. 또 불러주신다면 예. 건강한 목 상태로 아주 아름다운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황우림님?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막 떠드니까 네. 너무 좋았고요. 진짜요. 다음에 꼭 또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압녀, 압녀. 이렇게 또 와주시고 네.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찬미 씨의 롤모델 장윤정 씨의 짠짜라 요 노래 끝으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짠짠짠. 저는요 잠시 후 330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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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